지금 이곳은 외부와 환자 격리실 사이에 위치한 전실입니다. 음압 격리병실에 입원이 필요한 공기 전파 질환은 활동성 폐결핵, 수두, 홍역, 그리고 코로나19 등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격리병동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실제로 직접 간호하고 있는 진호경 간호사입니다. 의료인 신체 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벗을 때 오염된 겉면을 만져 교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